구독과 좋아요,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은 긴급 공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알바를 뽑고 있는데 알바가 지금 제대로 뽑히지 않아가지고 이번에 7월 달부터 지금 일 도와주신 분도 일이 있어서 한 달 동안 나오지는 못해요. 보통 이렇게 주말만 나와서 일을 도와준다고 하셔서 지금 평일날 지금 택배나 지금 여러 가지 일 사정 때문에 매장 문을 닫을 거예요. 매장문을 닫는다는 거는 뭔 말이냐? 예약 손님만 받을 거예요, 예약 손님. 그러니까 미리 오시기 전에 연락을 해서 몇 시까지 오시겠다 하시면, 네, 그때 시간에 맞춰서 해드리고, 문을 열어드리고, 전화 받아서 그분한테만 문 열어드리고, 평상시에는 문을 잠그고, 예, 택배를 싸고, 네, 매장 운영을 할 거예요. 평일날은 그렇게 하고, 토요일날은 정상적으로 매장 오픈을 할 거고요. 보통 평일날은 이제 앞으로 문을 닫을 거예요. 문을 잠가 놓을 거고, 잠가 놓은 상태에서 영업을 할 거고, 예, 손님이 오셔서, 만약에 이걸 잘 모르셔서 그냥 매장 오셨던 분들은 그냥 오시면 전화 주시면 돼요. 전화 주시면 문 열어 드릴 거고, 그냥 그래도 웬만해서는 평일날은 문을 잠가 놓고 영업을 할 거고요. 전화는 정상적으로 받을 거고, 택배도 정상적으로 나갈 겁니다. 단지 매장 문만 닫아 놓고, 잠가 놓고 영업을 할 거니까. 그건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 대신 이제 예약으로 하는 대신 저희가 일요일날도 예약 손님을 받을 거예요. 일요일날 오시는 분들, 만약에 토요일날 시간이 안 돼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 일요일날, 그러니까 며칠 전에 일요일날 몇 시에 오시겠다고 매장에 연락을 주셔서 전화를 통화하고 나서 시간 약속을 잡으시면 그 시간대에 제가 웬만해서는, 네, 문을 오픈시켜서, 네, 그분 오시면 전화 주시면 문 열어서, 네,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예약 분양제로 하면 미리 어떤 거를 살려고 합니다라고 하면 뭐 저희가 준비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준비해 드릴게요. 먹이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즈를 잘 모르시니까 오셔서 구매하시면 되는데, 뭐 사육 세트 같은 거나 뭐 있잖아요. 뭐 사육통 이런 것들 저희가 만약에 혹시라도 없어서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 연락해서서 뭐 준비해 주세요라고 하면 제가 준비를 해 놓을게요. 그래야지 저도 편하고, 제가 지금 택배를 싸다가 평일날 택배를 막 싸다가, 네, 손님 오셔가지고 챙겨주려고 그러면 없는 것들 또 담아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하면 서로 시간적으로 손해가 일어나요. 특히 고객님들이 여기 오셔서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도 좀 줄일 겸, 그리고 제가 택배 쌀 때 문을 잠가 놓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편해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아마 31일까지 아마 진행이 될 것 같긴 한데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더 늘어날 수 있는데, 평일날은 문을 잠가 놓고, 네, 예약 손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도, 예, 원래 매장 문 안 열잖아요. 근데 제가 직접 일요일날 나와서 일을 해요. 일을, 애들 밥 주고 뭐 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제가 무슨 가족사나 이런 게 없으면 보통 나와서 애들 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매장에 오셔서 미리 연락을 주셔야 돼요. 그냥 오시면 문 잠겨있고 문 안 열어드려요. 전화도 안 받고요. 네, 예약하신 분에 한해서만 저희가 전화번호를 기억했다가 전화를 받아서, 예, 문 열 오픈시켜서 필요하신 거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네요. 지금 상황이, 네, 지금 알바도 없고 직원도 지금 없는 상태가 돼서 혼자서 다 하려고 그러면 도저히 이제, 네, 매장 이사해서, 아시죠? 왔다 갔다 만들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는데, 네, 문 열어놓고 손님이 왔는지 안 왔는지 신경 써야 되고 뭐 하는 게 시간 더 딜레이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문을 잠가 놓고 하는 걸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가까우신 분들 매장 오시지 않고 인터넷으로 주문하셔도 돼요. 어차피 차비, 왕복 차비면 택배비 3,000원이, 네, 커버가 되죠? 네,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네, 인터넷 주문을 하시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매장 방문을 하시는 분들은 미리 몇 시에 오시겠습니다, 아니면 모셔서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문 열어드릴 테니까. 그거 문 잠겨 있다고 놀라지 마시고요. 네, 어쩔 수 없이 잘 몰라서 오셨던 분들도 마찬가지로, 네, 매장 연락 주시면 전화 받아서, 예, 문 열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달라진 거는 그냥 오셨을 때 문이 잠겨 있냐 열려 있냐의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웬만해서 네, 특히 월요일날, 평일날은, 네, 웬만해서는 매장 방문 안 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그만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을 때는 꼭 전화하셔서 미리 예약만 해주세요. 그러면 그것만 해도 제가 도움이 돼요. 예약해주셔서 오시면, 네, 충분히 저희가 해드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평일날 오셨던 분들 매장 오시면 아시죠? 난장판이에요, 난장판. 그런 모습 자꾸 보여드리는 것도 좀 그렇고, 그리고 제가 딱딱한 모습 보여드리는 것도 좀 그러니까 차라리 예약으로 하면 어차피
올 줄 알고 있었던 회원님이 오신 거니까 제가 얼굴 웃으면서 대답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매장 더러운 건 어쩔 수 없지만, 네, 그래도 그 점은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7월 달은 꼭 전화 주셔서 예약으로 네, 매장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도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